호이 뚜리. 오늘은 장박 텐트로 쓰기 좋은 샵 YG의 캐노피 텐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장박 텐트로 얼마나 쓰기 좋냐면, 제가 있는 곳은 저희 호캠프 1회를 했던 계산의 더 하루만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은 동계장박 말고도 1년 장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 장박 사이트에 이와 비슷한 텐트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한두 분 쓰기 시작하다가 입소문이 나서 캐노피 텐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만큼 프로 장박러들이 인정하는 장박 텐트겠죠. 우선은 이런 프레임 형태가 비슷한 코스트코 천막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코스트코 천막 같은 경우는 차고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텐트로 쓰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창문이나 문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한데요, 원단이 타포린 원단이에요. 원단이 약하고 그리고 결로가 엄청 심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샵 YG의 4x3m B형 텐트인데요, 보시면 앞면과 뒷면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이렇게 큰 출입문과 이렇게 우레탄 창이 양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면인데요, 옆면에도 이렇게 창틀 모양의 우레탄 창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서 말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메쉬 형태가 돼서 여름에도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텐트 자체도 38mm의 고강도 프레임으로 엄청 튼튼한데요, 이런 프레임은 아이언 강간으로 아이언 도금이 되어 있어 부식에 강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 부위에 이중 지지대를 보강하여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삼각 보강 지지대를 추가해서 텐트가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면 천장 쪽에도 지지대가 있어서 좋은데요, 저는 저 지지대에다 위쪽 스킨을 말아가지고, 동계 캠핑 때는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벤틸레이션을 추가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위쪽 스킨을 풀러서 지지대에 말아서 벤틸레이션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풀르고 다이소에서 모기장 하나 사서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텐트가 4x3m B형 텐트인데요, 올해 장박을 세팅한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이쪽에 테이블과 주방 공간을 만들고, 뒤쪽에 침실, 그리고 이쪽에 난로를 둘 것 같습니다. 장박으로 세팅하시는 분들 크기를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인용은 4x3m로 충분하고, 4인 가족이 침실을 따로 만들거나 침대를 4개 놓아야 한다면 3x6m 짜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리에 이렇게 랜턴을 달았습니다. 제일 높은 쪽으로 파티 라이트를 이렇게 달아도 예쁠 것 같아요. 금액은 사이즈에 따라 3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4x3m B형 모델은 47만 5천원입니다. 제가 이 텐트를 왜 단기 캠핑, 일반 캠핑용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장박용으로 추천드리냐면, 보시다시피 파츠가 많습니다. 앞쪽에 이제 폴대가 되는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 프레임을 연결하는 어댑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스킨이 있는데 스킨도 꽤 커요. 300데니아 옥스퍼드 원단이라 스킨이 강하고 질기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1, 2박 캠핑을 가셔도 짐이 꽤 많기 때문에 텐트는 장박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폴대의 번호가 다 써 있어요. 폴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바닥에 깔아주고 시작하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12번 폴대를 연결하는 관이거든요. 요거를 먼저 넣고 해야 작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설치가 됐어요. 벌써 어느 정도 그림 나오죠? 이제 6개의 다리만 세워주면 완성이 되는데, 다리를 세울 때는 한쪽 다리부터 세우셔야 돼요. 먼저 다리 쪽에 발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발판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다리를 꼈어요. 근데 제가 한쪽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 양쪽을 다 다리를 올려버리면
지붕 스킨을 씌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팔이 안 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붕 스킨을 씌우고 나머지 이쪽 다리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스킨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옥스퍼드 원단이 무겁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통이었으면 설치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보여드린 텐터는 샵 YG 캐노피 천막이고요. 슬슬 이제 장박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빠르면 11월부터 장박이 시작이 되고 벌써 장박을 받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도 벌써 장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약이 많이 돼서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장박하실 분들은 캠핑장에 따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이 텐트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곳은 2.86m래요. 제일 높은 곳은 2.86m고 여기가 1.98m, 약 2m 정도 됩니다. 내수압은 2500mm고요. 폴리 옥스포드 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면이 모기장으로 된 추가 옵션도 있어요. 여름에 장박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원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형태의 옵션도 다양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둘이서 사용하기에는 4x3m 짜리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샵 YG에선 온라인 최저가 정책과 이 프레임 관련해서는 1개월 무상 AS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존 예전 모델에 비해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 이런 창문이라든지 지지대 이런 부분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복잡하지는 않고 설명서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 과정이 조금 깁니다. 일반 텐트보다는 설치 과정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판매 중인 색상은 아이보리 색상이고 다양한 색상으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판매처에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상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